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덥죠? 그래도 여름 날씨치고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게 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도 여러분, 들로 산으로 많이 놀러 다니시나 봐요. 요즘 조회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많이 놀러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다이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직 2만 명은 안 됐지만 지금 한 19,500명?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곧 2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용인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해림 농원에 좀 들렀다 왔어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벤트 선물을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은 좀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 중에서 좀 좋아하시는 예쁜 미인금, 살구 미인금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살구 미인금은 5포트를 준비했습니다. 5분에게 드릴 거 준비했고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여러분 궁금하시라고 조금 이제 2만 명 됐을 무렵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살구 미인금 5포트 하고요. 그 외에 또 자질구레한 뭐 바이솔 같은 거, 요즘에는 또 바이솔이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솔 같은 거 저는 이제 바이솔이 많지 않아가지고 바이솔을 좀 종류별로 있는 대로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구 미인금 가격도 알아보고 바이소의 가격도 알아보고 이름도 알아보고 그런 시간 아주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해림 다육 농원이 많이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시중에서 만 원에서 8,000원 하는 것들이 한 거의 5,000원 하고요. 가격이 살구 미인금 뭐 이런 것도 좀 가격이 저렴한 듯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가격이 저희들은 가격이 저렴해져서 좋지만 이걸 몇 년씩 키우셔갖고 이렇게 몇천 원에 팔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긴 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2만 명 됐을 때 드릴 일단 먼저 살구 미인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보시고서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살구 미인금 5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자는 옆에다 놓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살구 미인금. 네, 이거 살구 미인금이에요. 예쁘죠? 네,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거의 올금이에요. 올금하고 옆에 또 초록이와 또 분홍색으로 물이 들은 요 살구 미인금인데요. 지금 아직 여름이라서 조금 분홍색이 들들었지만 가을 되면 이게 아주 예뻐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요거는 더욱더 예쁘네요. 올금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금이. 누가 가져가실지 참 행복하실 것 같네요. 살구 미인금. 요거까지 다섯 포트를 준비를 했고요. 요 가격은 해림다육농원에서 6,000원에 데려왔습니다. 한 포트당.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더 드릴 게 뭐냐면, 러블리 로즈도 매니아분들, 시청자분들이 러블리 로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 요렇게 한 포트씩 드릴 겁니다. 요거. 요거는 비록 500원짜리지만 엄청 예뻐요. 이제 2만 명할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데려온 게 바이솔을 오늘 좀 많이 데려왔어요. 바이솔. 연화 바이솔. 엄청 예쁘죠? 요거는 2,000원 줬거든요. 연화 바이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 더 예쁜 거. 조금 더 요거는 더 이렇게 묵은 아이 같아요. 연화 바이솔. 너무 예쁘죠? 요것도 2,000원 줬습니다. 연화 바이솔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옥상에다가 합식해서 심어갖고 예쁘게 좀 만들어 보려고 연화 바이솔을 몇개 사왔어요. 요거는 솔방울 바이솔이에요. 솔방울처럼 생겼죠. 바이솔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솔방울 바이솔. 그 다음에 또 포천 바이솔. 포천 바이솔 참 예쁘죠? 요거. 포천 바이솔. 요것도 2,000원씩 주고 데려왔습니다. 포천 바이솔. 애플미인인데요. 애플미인은 아직 물이 안 들었지만, 요게 이제 가을에 물이 아주 예쁘게 틀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5,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애플미인. 애플미인 아주 예쁘게 물들은 거 가지고 있지만, 요거는 파란 거를 가을에 예쁘게 물들어서 나중에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미인.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솔 하나 더 데리고 왔는데요. 요게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호랑이 바이솔인지,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것도 이제 제가 합식해서 심으려고 두 포트를 데려왔거든요. 요거 이름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바이솔. 삼색 바이솔은 아닌 것 같고요. 브로니에? 브로니에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무슨 바이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바이솔 종류인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바이솔 종류와 이제 이벤티에스 살구 미인근과 러블리 로즈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5개 이제 이벤티에스 아이들 5개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 바이솔 종류, 요거 연화 바이솔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 그다음에 예, 솔방울 바이솔, 솔방울 바이솔, 포천 바이솔. 아, 여기 안에가 아주 참 예쁘게 참 자라더라고요. 물도 예쁘게 들었고, 포천 바이솔. 제가 이제 합식해서 심어서 저희 집그또 옥상 정원에다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바이솔을 좀 많이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브로니에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브로니에 같진 않아요. 이게 바이솔 같은데 무슨 바이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플미인 5,000원짜리도 데려왔고요. 애플미인은 가을에 이제 달달 구우면 예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언박싱 했던 거를요. 이렇게 옥상으로 데리고 왔어요. 달달 구우려고 햇빛에 잠깐 놓겠습니다.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요. 너무 뙤약볕보다는 한반 그늘 정도에다가 지금 달달달 구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기 전까지 예쁘게 간수를 잘 하겠습니다. 네. 살구 미인금 러블리 로즈 연화 바이솔 이렇게 다육이 언박싱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쨍쨍하고 좋네요. 좀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